시켜준다니까. 아프면 아프다는 내색을 좀 하든가. 대리에게 말해주기 전에 나도 몰랐잖아. 제 대사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목소리가 쪽 갈라졌는데. 주고받는 거 있죠. 네, 애쉬 해주시면. 아, 그래 애쉬. 애들. 네. 퇴근 시켜준다니까. 됐어요. 아프면 아프다는 내색을 좀 하든가. 대리에게 말해주기 전에 나도 몰랐잖아. 괜찮아요. 목소리가 쭉 갈라졌는데? 애쉬, 오늘만은 엄청 높이지 마요. 머리 울리니까. 아무튼 말을 안 듣지. 아니. 역시 러시아 미녀들이 최고야. 와,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? 저렇게 생겼지? 담배 좀 태우고 올게. 고집 그만 피우고 적당히 퇴근해. 고집 그만 피우고 적당히 퇴근해. 애쉬가 퇴근 처리해준다고 했으니까. 상황 봐서! 나 좋아합니까? 네? 네? 진짜 바보 같았어. 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얼굴로 웃고 있는 걸까? 맥퀸의 얼굴에서 보았던 회색처럼 우울한 웃음은 아닐까? 사실 난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. 편하게 될 내가 겁이나 정의하지 않았을 뿐 누군가가 일깨워주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거다. 하지만 이젠 고백해야 할 때다. 좋아한다. 인정하자.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오와 열등감과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다가 엠파 발톱에 다칠까봐 그래. 그럼 나랑 놀아줘. 청소기 딱 한 번만 돌린 다음에. 그럼 나 업어줘. 알았어. 어? 엠파 도망간다. 또 구석에 숨었어. 청소기가 무섭나봐. 같은 집에서 살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. 퇴근이 늦을 때가 많고 퇴근 후에 맥퀸을 만나는 날도 있어서 세실과 함께하지.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세실은 꽤나 나를 잘 따른다. 라이언은 분명 세실이 낯을 많이 가린다고 했는데. 근데 왜 이렇게 매일 청소하는 거야? 엠파가 털이 많잖아. 털이 날려서는 안 돼. 내가 청소기 돌려봐도 돼? 털이 날려 서울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. 미쳐라. 왜 승참을 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참발해! 언드레드와 맥퀸의 딱 데이먼트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야. 카메라를 든 너도 역같은 깡깡범일 뿐이고. 착각 안 해. 네가 굳이 들쑤시지 않아도 잘 알아. 아, 여긴 무슨 일이래? 그 새끼가 또 컸네. 무슨 일이냐고. 챙이 별말 안 했어? 어? 아무 말 안 했는데? 뭐 하는데? 같이 일해. 뭐? 둘이 같이 일하다니. 여운, 회사 잘렸어? 아니야. 다행이다. 안 잘렸구나. 아, 그럼 왜 그 자식이랑 같이 일해? 도와달래. 뭘? 몰라. 모르는데 왜 도와줘? 돈 때문에? 부담 가지 말고 그냥 받아요. 생각나면 전화 주고. 자, 전화 부탁할게요. 야, 여운! 아, 서채.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. 요이도 학교를 갔고 재징도 5번가에 오픈할 새 레스토랑 관리하러 갔지. 일하러 온 거야? 네,
올라가 봐. 네. 뭐야 이 분위기는. 가자. 어리다고 안 봐준다. 죽여봐. 아빠한테 이럴 거니까. 애기다. 빨리 나와. 나 숙제해야 돼. 숙제. 연, 나 간다. 아이고. 가자. 오지마 오지마. 여보세요부터 다녀. 휴대전화 확인하고부터 다시 가겠습니다. 왜요? 빵 터져서. 어. 봐야 된다. 재밌는. 모르는 일. 여보세요? 나예요. 제니퍼? 네. 뭐예요? 화요일이니까 일하나? 아니요. 오늘 쉬어서 이사갈 집 도배하고 있었어요. 그럼 바쁘겠네. 방금 끝났어요. 아, 그래요? 잘됐다. 오늘 시간 되죠? 시간은 되지만... 그럼 지금 올래요? 저녁도 먹고? 챙 리우라고 합니다. 여운의 오래된 친구죠. 도대체 이게 무슨 조합이지? 이 술은 유량 예주입니다. 중국 쓰촨에서 직접 들여온 술인데 옥수수, 보리, 찹쌀과 쌀, 수수로 만든 곡주죠. 맛이 깔끔해서 알코올 도수가 높아도 취하진 않을 겁니다. 여자분이 마시기에도 좋죠. 라이언 한 줄 대사가 있어. 둘 다 입술이 부었네. 아침은 아직. 머리 묶었네. 응. 진짜 귀엽다. 글리드가 해줬어. 애 앞머리 좀 잘라줘. 눈 찌르잖아. 그래야지 나중에. 알아서 할게. 야, 나 간다. 적당히 하고 보내줘요. 저 자식은 여전히 재수 없군. 대략도 형을 그렇게 생각해. 왜? 날 괴롭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뿐이야. 나에 대한 오해가 깊은데 나는 너에게 잘못한 기억이 없거든. 그래서 뭐라고 물었나? 너 요즘 다른 일자리 구했는지 묻던데? 아, 예? 별 수도 없잖아. 예, 구했는데 생각했어. 별 수도 없다는 얘기였어. 그래서 뭐라고 물었는데? 너 요즘 다른 일자리 구했는지 묻던데? 자기 밑에 있는 일자리라도 주려는가 봐. 그것뿐이야? 요즘 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냐고 묻긴 했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잖아. 요즘 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냐고 묻긴 했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잖아. 이젠 나도 바이러스 얼마스. 근데 독감 잠 먹기가 얼마나 되더라? 제닌? 네? 입금해도 된대. 내 계좌 알지? 정 안 되면 딱 반만 성금 주든가. 네가 말하는 사람? 어, 그래. 고양이 키운다며? 넌 애 키우잖아. 하긴. 사실 고양이 좋아해? 응? 고양이? 무진장 좋아해? 내일 내가 밥도 챙겨줄 거야. 그쪽 직업이 뭔데요? 네가 있던 영화나 보면서 감동하는 호머가 아니길 진심으로 빈다.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영화 시작했어요. 죄송합니다.
다음에 보자. 어? 안 봐? 내가 이런 호모 영화를 왜 보겠어? 시간 낭비지. 네, 안녕하세요. 성우 임채원입니다. 떨려요. 네. 언제나 카메라 앞에만 서면. 이번에 와우 이 편에 합류하게 됐어요. 영광스럽게도 아직은 정체가 좀 모호합니다. 이 편까지 했는데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직 내용을 뒤에까지 잘 모르는 저로서는 정체가 좀 모호한 그런 챙 리우라는 캐릭터를 연기했고요. 오랜만에 하게 돼서 또 기쁘고 열심히 했는데 좀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나쁜 이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채업 같은 고리대금업 뭐 이 사람 비슷한 일을 해서 아주 나쁜 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뭔가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주인공 에드하고 그거는 뭐 차차 밝혀지겠죠. 아무튼 재밌게 열심히 했습니다. 여러분도 재밌게 들어주세요. 챙 리우, 야 너 그렇게 살지 마. 야, 돈도 많고 어 멀쩡한 놈이 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말이야. 있을 때 잘해. 그러면 안 돼. 알았지? 똑바로 살자.